여러분 할수 있습니다.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요거는 뭐그 일반적인 지금 단어장인데. 네. 이러면은 뭐 어떻게 활용을 한 거예요? 일반적인 그냥 단어장 다 똑같은 구성인데. 네. 여기 외우실 때, 그러니까 1해독이랑 2해독이랑 3해독 막 하시잖아요.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어펙트 써 있는 표제어 있잖아요. 이것만 중점으로 외우시는 게 나아요. 보시면은 여기엔 안 보이는데 여기 약간 내려주시면은 이쪽 보면 이렇게 부제어들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, 네, 파생어들. 파생어들 있는데 이거 말고 처음에 막 1해독 할 때는 이런 거를 막 너무 막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그러니까 다 처음에 해야겠다 하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또. 네,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게, 그러니까 아예 부담을 버리시고 그냥 표제어만 쫙 보셔도 진짜 괜찮아요. 여기까지 다 외우려고 하면 사실 뭐 예문까지 네. 다 외우려고 하는 학생도 있어요. 그러면 아, 네. 사실 하나 이거 단어 하나 관련된 거 외운데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그쵸, 되니까 이게. 힘들 수 있다. 그리고 아까 그 3강, 하루에 3강이 약간 힘들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, 보시면은 이미디어트나 떠스 같은 거 그래도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. 보면은 이게 위에도 약간만 올려주시면, 네네네. 그 흔히 이거 그 케미 할때그 케미스트리 이런 단어가 지금 2강에 있는 단어인데, 또 위로 올리면은 또 리듀스 이런 거, 그 이런 거는 솔직히 막 어렵지 않으니까 처음엔 정말 쉬워요. 그러니까 막 단어 너무 쉽네 해서 처음엔 정말 부담 없이 빠르게 빠르게 할수 있어요. 표제만 아, 훑어가면 표제만 일단 잡고, 되고. 그 다음에 이제, 다음에 이제 복원할 때, 그때 이제 저런 파생어까지 같이 잡자. 맞아요. 아니, 많은 학생들이 이거 다한 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. 사실 수학도 마찬가지로 공신에서 멘토링 할때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단원, 2단원, 3단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단원에 심화 문제까지 맞아요. 거기 심화 문제 2단원 넘어가지 못해요. 그렇게 하면, 그러니까 약간 자괴감이 들어요. 아, 내가 2단계, 3단계를 못 푸는구나 해가지고, 그러면 시간도 막 거기서 까먹게 엄청나게 되고, 막 하고 그러면서 막, 넘어가지 네. 못하고 처음에는, 계속 수학도 그렇게 네. 하는 경우만 이제 그 공식에서 조언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처음에는 개념만 일단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 뭐 A스텝 쉬운 거 네. 그다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라는 조언해 주는 영어도 그렇게 그쵸. 하라는 듯 영어 단어는. 난 공부지. 거지 같다고요? 죽고 싶어요? 공부를 안 해요. 엄마!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. 맞네! 할수 있어요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여기서 무슨 마세요? 너.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. 되게 쓰면 안 되겠어요? 아씨!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. 되게 귀엽지 않나요?